보니까 블링블링하게. 너 뭐 하고 있는 거야? 어머머머. 완전 블링블링하게. 나 아니야. 네가 난리 났어 지금. 목성이 나. 아니 지금 이게 파티는 무슨 파티야? 파토야 파토. 그러고 나서 어디 갈라 그래? 안녕하세요, 저 브링브링이에요. 파토예요. 네,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발판이야 지금. 근데 더 웃기는 거는 이렇게 손으로 스머지 하다 보니까 내 눈보다 얘가 더 나 그럼 이러고 다녀.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연말에 그 어느 파티장을 가도 존재감 반짝반짝 브링브링 에스키라키라 난리난리 개난리나는 글리터 포인트 메이크업 에스 아래 위위 아래 에스 권법 빠밤. 자, 여러분들 컨실러 브러시나 이런 아이 점막 채우는 아이라이너 브러시 있지? 손가락으로 하면 너무 넓은 영역에 글리터가 묻어서 좀 지저분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컨실러 브러시나 아이라이너 브러시 그런 걸로 꾹꾹꾹 찔러줘서 여기에 글리터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홍채 바로 아래에다가 찍고 찍고 위에 찍고 찍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래 그렇지. 자, 언더래쉬를 걷어내고 그렇지. 콩콩 찍어주세요. 콩콩콩. 그렇죠. 봐봐. 자, 이렇게 되면은 동공이 이 빛에 반사돼가지고 홍채가 좀 더 이렇게 또렷해 보이고 영롱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퍼뜨릴 줄 알았지? 네네네. 위에 찍어야 돼요. 자, 위에는 홍채만큼만 해주세요. 이 정도예요? 오케이. 딱 그 정도만. 좀 이렇게 잘 따라하지? 자, 이제 스머지 하는 방법인데 스머지 하는 방법도 따로 있어요. 위에를 먼저 스머지 해주고 아래를 그 다음에 스머지 해주는 거야. 왜? 위에는 퍼지면 퍼질수록 되게 영롱하니까 이쁜데 아래는 퍼지면 퍼질수록 정말 더럽혀져요. 이거는 시간차 공격인 거죠. 자, 이제 스머지를 해주는데 위에는 어떻게? 앞쪽으로 스머지를 더 많이 시켜주고요. 나머지 여분으로 바깥쪽을 스머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 고! 이거를 가운데를? 오! 나머지 여분으로 뒤쪽까지. 자, 그 다음에 바로 아래를 해줄 텐데요. 이렇게 넓게, 그러니까 턱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정말 뚱망이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세워서. 세워서? 그렇지. 찍어준 데 끝에는 안쪽으로. 끝에를 바깥쪽으로. 스머지 스머지해서 이렇게, 이렇게 쫙 퍼트려주시는 거죠. 이렇게. 어머! 오빠, 대박. 저 지금 스티파니 같다. 어머, 웬일이야, 야! 아, 소녀시대 스티파니? 어, 넌 그냥, 아니, 아니, 넌 그냥 보석 스티파니 같아. 오! 자, 이렇게 반짝반짝 기술바랑 예쁘게 살래? 아니면 그냥 살래? 예쁘게 살래! 양지네요! 빠빠! 어우, 눈부셔. 어우, 눈부셔. 어우, 조명 꺼야 되겠다. 바꿔. 저쪽도 꺼. 뭐야? 아직 좀 꺼.